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행운을 가져다 주고 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황금으로 만든 부엉이 반지 목걸이입니다. 부와 행운과 명예를 가져다 준다는 바로 그 부엉이입니다. 네, 잠시 후 예쁜 부엉이 반지 목걸이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부엉이 반지 목걸이를 공개합니다. 요즘 핫한 디자인이죠. 행운을 가져다 주고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는 그 유명한 부엉이 반지 목걸이입니다. 네, 그럼 가까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주 예쁜 부엉이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반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정말 살아있는 부엉이 같죠? 네, 부엉이 눈이 아주 그냥 매력적입니다. 빨간색에. 네, 몸에도 이 핑크 큐빅이, 예, 날개에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식으로. 네, 뭐 디자인이 심플하죠. 요게 이제 두 돈짜리입니다. 두 돈, 세 돈, 다섯 돈 가능합니다. 네, 제 애기 손에 껴봤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엽네요. 네, 바로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네, 부와 명예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 바로 그 부엉입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예, 목걸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뻐라. 여기 부엉이 펜던트가 한 돈이고요, 체인이 여기 두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 세 돈으로, 네, 목걸이가 예쁘게, 네, 되었습니다. 체인은 여기 이제 한두 돈짜리인데 모듈 체인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모듈 체인 튼튼합니다. 체인이 좀 굵어 보이고. 네, 그리고 끝에 장식은, 네, 역시 이렇게 붕어 장식으로, 예,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여기 이 부분만 지금 18K로 붕어 장식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반지하고, 예, 목걸이 이렇게 하시면 두 돈, 세 돈, 다섯 돈입니다. 합 다섯 돈. 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예, 여기 이제 부엉이 여기 눈을 탄생석으로, 예,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살짝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조금 커 보이는, 네, 부엉입니다. 와우, 부엉이가 좀 크죠? 네, 바로 펜던트가 두 돈이고요, 체인은 여기 이제 다섯 돈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일곱 돈이죠. 네, 아까 보신 디자인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여긴 아기 부엉이, 아기 부엉이, 예, 이걸 엄마 부엉이 같죠? 네, 이런 식으로 체인은 이렇게 모듈이나 대나무 체인으로, 네,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뭐 너무 예쁜 부엉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억줄 뒤에 장식도, 네, 18K 붕어 장식으로, 네,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 한번 볼까요? 네, 네, 부엉이, 엄마 아빠 부엉이 반지 같습니다. 네, 부엉이 반지는 세 돈으로 됐습니다. 세 돈, 다섯 돈, 이렇게 가능하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긴 큐빅은 안 들어가 있고요, 눈에만 들어가 있고, 예, 눈 주변하고 몸에 커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합니다. 네, 예쁘죠? 뒤에도 한번 볼까요? 튼튼하게 됐습니다. 네, 안에는 뭐 이렇게 좀 비어 있습니다. 다 메꿀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반지하고, 네, 목걸이 이렇게 세트로. 반지가 세 돈이고요, 네, 목걸이가 지금 이 상태로는 두 돈, 다섯 돈, 일곱 돈, 그러면 열 돈이 됩니다. 어우,
중량이 꽤 많아지네요. 네, 이렇게 하고 아까 또 귀여운 네, 아기 부엉이 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두 돈, 세 돈, 다섯 돈으로 예,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네, 어이쿠 어이구,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누런 황금색에 빨간 부엉이 눈이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행운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는 부엉이 너무 예쁘죠? 네, 오늘은 예, 예쁜 부엉이를 살펴봤습니다. 네,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